영화 파인딩 니모로 일약 스타가 된 물고기 니모, 우리말로 흰동가리를 만나봅니다. 흰동가리 악과 중 니모의 학명은 엠피프리언 오셀라리스입니다. 니모는 자리돔과 흰동가리 악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국내에서는 외형적 차이가 크지 않은 퍼플라와 오셀라리스를 통상적으로 니모로 혼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광대 물고기 혹은 말미잘 물고기로 불리는데 니모 영화에서도 광대 물고기가 왜 재미없냐는 식의 개그적 요소가 나오죠. 흰동가리 악과에는 토마토, 스컹크, 플라키, 마룬 등 다양한 사촌들이 있는데 추후 개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한때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청산가리 등의 약을 사용한 기절요법을 사용해서 채집했으나 그렇게 채집된 니모들은 추경 과정에서 대부분 죽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수출 이후 일주일 내에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사육자의 잘못보다는 채집 과정부터 잘못된 것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청산가리 어업은 식용되는 고가의 어류를 잡을 때도 많이 씁니다. 아무런 상처 없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산호초 지대의 산호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부들이 이용하는 절반 정도 되는 청산가리에 10분간 노출된 산호가 하루 안에 죽어버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식 기술이 발달하고 근래에는 양식 니모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양식 니모는 야생 개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육이 쉽고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타입의 개량 니모들도 소개되어 현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착한 외모를 하고 있지만 동종 간에는 대놓고 거칠기 때문에 작은 수조에 사실상 여러 마리 사육이 어렵고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정도까지를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사육하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쉬운 해수어에 속하지만 은근히 돌연사가 많은 편입니다. 니모는 부비부비의 전설로 말미잘이 은신처는 맞지만 개체에 따라 말미잘과 느낌이 비슷한 해머나 레더 등의 산호에 부비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미잘은 수조 내에서 한자리에 정착하기보다 원하는 장소를 옮겨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버플로우 박스 등 여과기 입수구에 빨려 들어가 죽기도 하고 해수어항의 필수적인 수류모터에 갈갈이 찢겨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항에서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폭탄 위험 요소라고 하죠. 또한 말미잘은 해동안 냉동새우 등 핀셋으로 입부근에 타겟 피딩을 해줘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일부 니모들의 경우 먹이를 물어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조 내에서 말미잘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미잘보다 연산호인 레더 혹은 경산호 해머를 더욱 추천합니다. 일반 니모보다는 플라키나 토마토 등이 말미잘을 더 선호하니 부비부비를 보는 것이 목적이면 참고해주세요. 말미말과 니모의 관계는 애니몰로의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모는 성전환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 수컷이었다가 군락에서 가장 큰 개체가 암컷으로 변합니다. 자연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말미잘과 함께 있는 니모들을 만났다면 거기서 크기가 가장 큰 개체를 암컷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담수어인 소드테일처럼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니모와 같이 수컷에서 암컷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종이 아니면 딱히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탱, 담셀 등과 합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모는 꼭 단독 혹은 두 마리 정도만 사육하시고 수입 직후보다는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 구매한다면 성공적인 니모 라이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니모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